네, 빅먼 1부 마지막 순서입니다. 탑픽인 이슈 한국 AI 투자센터 홍의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도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부터 함께 보시죠. 미 국채 수익률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타이틀인데요. 관련해서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지금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좀 중요하죠. 미국 10년물 국고채에 대한 어떤 금리 수준이 1.5%를 넘어가면 국내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가 조정을 좀 받고요. 네. 그다음에 지금 중국 쪽에서도 지금 긴축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큰 이런 상황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1.5%인 기준이 뭐냐면 S&P 500 지수가 1년 동안 배당 수익률이 한 1.58% 정도 되는데 그 배당 수익률보다 높게 올라가면 시장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. 이제 이게 좀 시장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이 좀 되고 있거든요. 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조금 안정화를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. 이제 이런 뉴스입니다.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국채 수준이 1.6%까지는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1.4% 초반까지는 좀 내려오는 그림이 현재 좀 발생하고 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네. 이 국채 매도세 지난주에 이제 후반 이후 좀 진정김이 보이고 있었지만 이제 이 기사도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습니다. 일단은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상승을 하는 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죠. 그러니까 네. 지금 2015년 말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9년 만에 금리 인상을 첫 번째로 진행했던 해가 이제 2015년 말이었죠. 그때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20% 이상 급락을 조금 보이긴 했습니다. 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 인상은 당연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다소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건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확인은 필요하지만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지표가 좋아지면 당연히 인상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.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지난주에는 이제 하원이었고 이번 주는 상원에서 이제 1조 9천억 달러 추가 경기 부양안 이제 통과가 혹시 된다면 미국 경제는 점점 더 빨라질 텐데 회복하는 것이요.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거겠죠.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우리 지켜보면 좋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지금 1조 9천억 달러 상원 통과가 아직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금리 개선은 경기 개선 영향.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위축됐었고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업종이 결국에는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.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통이고 네. 그 종목이 신세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시면 롯데쇼핑이라든지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현대백화점 이런 유통 업종들이 바닥을 조금씩 탈피하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. 네.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 확실하게 좀 좋은 모습들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자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네. 큰 그림에서 보시면 저는 좀 월봉에 주목을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뭐 연휴 동안에 지금 외출하신 분들은 다들 뭐 아실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이었다라는 것들. 맞아요. 이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네. 수가 있는데 그 여의도도 굉장히 지금 주차난에 지금 시달렸다고 하죠. 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일단 이 확진자의 수치가 조금 더 감소되고 거리두기 완화나 이런 것들이 더 만약에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유통주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신세계도 그 중에서는 가장 조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네, 싶습니다. 네. 그래서 월봉 보시면은 이제는 조금 턴을 하는 모습이거든요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실린 이제 이런 모습에서 조금씩은 턴을 하고 있다. 그래서 29만 5천 원에서 28만 5천 원 자리에서는 저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결국에는 전 고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. 오히려 이 상황이 완전하게 조금 개선될 수 있다면,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라면 저는 신고가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단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좀 어렵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전 고점 33만 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요. 네.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22만 원까지는 보신다면은 현재로서는 그나마 조금 느릴 수도 있는데 가장 조금 메리트가 가장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. 같아요. 네. 뭐 아시겠지만 뭐 여의도에 이제
그 엄청난 규모의 백화점 하나 들어섰죠. 생겨서 네, 뭐 매출에 대한 이슈가 지금 네. 쉽지 않게 나오고 있던데요. 유통 관련주들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 부합하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. 지금 신세계 선정해 주셨고 지금 목표가 33만 원, 손절가는 22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두 번째 토픽 넘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토픽, 네, 정부 태양광 풍력에 의해서 수소 발전소까지 키우는 이유는 무엇보다 안정성이다라는 것 같습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중요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소가 많이 들어서기는 좀 다소 애매하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사실상 원자력이라든지 뭐 가스, 원유, 그러니까 지금 화력 발전소에 대한 어떤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데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수입 물량도 굉장히 좀 많이 있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수소 발전소가 좀 많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엔 우리나라 지금 경상수지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수소 발전소를 키우는 이유는 뭐 안정성이다. 그러니까 네. 지금 사실상 ESS에 대한 어떤 저장 장치, 그러니까 지금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발전하고 그 에너지를 저장시켜야 되는데 저장 공간이 또 한정적이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수소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증설을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발전 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소 에너지에 대한 어떤 투자 증가는 조금 추세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뉴스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바라볼 이슈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네. 어떤 종목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? 두산 퓨어셀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사실상 우리나라 연료전지에 있어서 1등 업체가 두산 퓨어셀이고요.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소 관련 산업에서 유일하게 흑자 기업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수소 연료전지라고 하면 수소로 연료로 쓰는 연료전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연료전지에 연료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 거기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데 그 연료가 이제 수소인 거죠. 네.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1등 업체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좀 필요해 보인다.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점유율로 봤을 때는 한 70% 정도로 1위 업체. 그다음에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HPS라는 게 있습니다. 수소에너지 의무 할당제라는 게 있는데 RPS 라는 거는 신재생 의무 할당제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 이게 2034년까지는 한 25% 정도 지금 정부의 목표치거든요. 근데 네.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수소 비중이 점진적으로 좀 높아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2022년부터는 이 의무화가 좀 시행이 되고요. 네.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수소 에너지 관련 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네.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큰 그림에서 보시면 당연히 지금 작년 3월부터 저점을 찍고 많이 올랐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 관련 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.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블룸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플러그 파워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21선, 61선에 좀 걸려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자리에서는 1차 매수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.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의 어떤 비중을 고려하셔서 대응하신다면 지금 자리는 좀 괜찮아 보이네요. 그래서 네. 현재는 6만 1천 원까지 목표치를 설정을 하시고요.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4만 5천 원 정도 좀 설정을 하시면 지금 자리에서는 그래도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바로 첫 번째 토픽 보겠습니다. 네, 타이틀 보니까 이제 이해는 되고요. 어떤 종목인지 바로 들어주면서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. 삼성전자입니다. 네. 얼마 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또 말씀드리긴 했는데 삼성전자 당연히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전 세계 1위고요. 그다음에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전 세계 2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지금 자리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자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두 달 동안 좀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은 이유 자체가 삼성전자에 큰 악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 수급이 조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이 좀 이탈되면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매도가 나온 거거든요. 이제 그런 상황에서 두 달 동안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은 자리가 오히려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조금 나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84,500원에서 82,500원. 지금 화면 보시면 박스권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는 매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 고점 라인까지 95,000원까지는 좀 열어두시고요. 네.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75,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에서 좀 안정성을 겸비한 종목이 아닌가 네.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토픽은 이슈 한국 AI 투자센터 홍의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